할 일은 많은데 잠이 오네요. 큰일 났다. 아. 일을 미루자니 내일에 내가 두렵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안 자세요? 벌써 시간이 2시가 다 돼가는데. 녹음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못 자게 하다니. 너무 졸려. 나도 자고 싶다. 근데 잘 수가 없네요. 팬카페 생겨서 너무 좋아요. 소통하는 동물 진짜 잘.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고 있어요. 좀 있으면 40명을 앞을 보고 있는데 많은 홍보와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제 인스타 프로필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제 솔로 앨범 낼 거 작업을 요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었는데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걸 또 못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는데 오늘은 진짜 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매가 막 그렇게 일정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러다 또 잠 못 자요. 못 자. 근데 뭐 엄청 크게 저기 있지는 않아요. 뭐 수면 장애가 있지는 않고 잘 자는데 할 게 많아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 2시 5분에 꺼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잠이 깨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범승이 여기 앉잖아. 초벌 작업하고 있는데 초벌을 계속 지금 몇 번째 갈아엎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또 약간 요런 느낌.
너무 뭐가 없었는데 일상이. 오늘은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먹고 라면 사리도 추가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오늘 녹음실 갔다 올 때 있어가지고 녹음하러 갔다가 12시 반? 12시? 뭐 이때쯤 내려와서 지금 제 거 작업 밀려있는 게 있어서 이거 했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휴게소에. 시흥 하늘 휴게소. 근데 그 휴게소가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TMI는 운전하다 휴게소에 갔다. 저 공연은 다음 주 목요일도 있고요. 토요일 날도 언플러그드에서 공연 있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도 토요일 날도 그 지금 여기 이제 같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있는 범승혁군과 또 그 공연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안에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우리 11호로 활동한 범승혁군과 51호로 활동한 이하람 씨와 함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은 안 먹었습니다. 요즘 또 약간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가지고 군것질 많이 안 했고요. 순댓국 먹었는데 순댓국 맛있었어요. 거기에 소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네 아무튼 4월달 이제 2일 날 대명씨 놀러오세요. 네. 2일 날 또 공연 있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경인방송 라디오 그 아직 상세 내용을 전달 못 봐서 내일 안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솔로 앨범 발매 일정 잡혀 있어요. 그래서 4월 22일 날 앨범 나오고 4월 23일 날쯤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연이죠. 공연은 공연인데 뭐 입장료가 있는 이런 공연은 아니고 팬미팅처럼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노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팬미팅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23일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상세 내용은 아마 또 지금 다시 새롭게 불가마 사운드랑 일을 또 다시 같이 하게 되었는데 불가마 사운드 측에서 아마 공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일도 지금 뭐 스케줄이 이거 말고도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다 잡혀있어가지고 몸이 두 개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싱어게인 나오실 때보다 헬스케진 그러니까 싱어게인 나왔을 때보다 지금 살도 더 많이 빠지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계속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TMI는 아무튼 그거였습니다. 건강 챙겨가며 일해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내일의 TMI는 내일 비가 많이 온대요. 우산 꼭 다들 챙기시고 우선 챙기신 다음에 비가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아 뭐야 라고 동열씨가 비가 왔다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상청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산 다 챙겨가시고 비가 안 와도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 비가 와도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뭐가 조금 부러워요? 아니 뭐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또 한번 하려고요. 색깔을 좀 입혀볼까 싶습니다. 항상 생각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동네를 해볼 생각이에요. 맨날 맨날 해야지. 오늘의 TMI. 오늘 면도를 못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아까 살 빠지는 얘기하셔서 부럽다고 한 거. 살은 계속 이제 뭐 감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육퇴하고 쉬려는데 라이브는 육퇴가 뭔가요? 육퇴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네. 다들 2시인데 내일이 두려우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내일이 두렵진 않습니다. 머리 담그는데 보니까 더 잘 어울리는. 감사해요. 이게 사실 막 이것저것 새롭게 해보려고 해서 염색을 한 건데 또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예쁘다 해주시니 다행이군요. 아, 육퇴가 육아퇴근이었어요. 와, 이제 좀 푹 쉬실 수 있겠네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새벽 시간까지도 다들 잠을 안 자는 건 원래 보통 뭐 10시에 켜서 내가 1시 반이나 2시에는 껐지만 이렇게 이 시간대에 켠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와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신조어를 잘 몰라요. 저는 신조어 잘 모르고 뭐 줄여서 쓰는 말도 잘 모르고 생각보다 되게 문명이랑 거리가 좀 멉니다. 전 유튜브도 뭐 막 자주 보진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릴스도 처음 해봤어요. 그 저기 뭐냐 현이 누나랑 같이 릴스 처음 해보고. 젖살 같아서 귀엽다. 이게 저 어릴 때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어릴 때 갖고 있던 볼살이 그대로 자라서 지금 제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기 때 사진에도 다 아기 때 사진에도 다 그렇게 볼이 빵빵하더라고요. 아직 방송 시작한 지 10초밖에 안 되나. 안 돼요. 저 이제 녹음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또 저의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왜 부르시죠? 원래 이번 주에 라이브를 자주 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자주 못했네요. 그쵸? 원래 내가 자주 한다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인가. 아기 때도 귀여웠더라. 아, 애기 때 사진을 갑자기 저희 형이 풀어가지고 뭐지? 했는데 저 보조기 있어요? 없나요? 모르겠네요. 있는지 없는지. 어릴 때 사진엔 보조기 있었는데 볼 잡으면 그렇게 찹쌀떡처럼 막 팍 늘어나진 않아요. 자주 늘어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 멍해졌어 방금.
톰미씨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톰미씨 많이 들으세요. 오늘 근데 진짜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나 지금 약간 10분 좀 넘게 얘기했다고 잠좀 깼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새벽 시간에 작업하는 노래 치고는 조금 이런 스타일인 느낌이라서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그리 잘하냐고 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런 요 노래는 약간 떠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되게 쿨하게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단콘 때 기선이가 쓰고 있던 기타가 아시아의 불꽃 때쓴 기타였고요. 저는 원래 이제 그 기타가 그런 그 모양이 아니었고 흰 색깔 기타를 쓰고 있었는데 기선이 기타가 더 좋아서 그때 이제 기선이 기타를 기선이가 빌려줘서 제가 그때 그 아시아의 불꽃 할때그 기타로 했던 거. 고막을 얼마나 또 녹이 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부끄럽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또 이제 이 노래에서 곡 설명하다 그랬구나. 뭔가 4월에 나오면 이제 밤에나 뭐 새벽 시간대 들으면 되게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가 되고 싶어서 조금 열심히 썼어요. 이게 좀 만들어 놓은 지좀 되기도 했는데 좀 아끼고 아꼈죠? 근데 계속 아껴두면 뭐예요? 저만 계속 들으니까. 드럼도 너무 잘 치시던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부전공으로 드럼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드럼을 쳤고요. 원래는 이제 졸업, 기타 전공으로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멜로디가 좋다고요? 다행이다. 열타민 열심히 만들게요. 그래서 아마 언디비에서 활동하던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나 10분만 한다 그랬는데 얘기가 계속 길어졌네. 2시 20분까지만 하고 저 빨리 녹음하러 가겠습니다. 이 노래 약간 살짝 불러보면 지금 새벽 시간이라 잘 불러질란가 모르겠네. 안녕이란 너의 말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더 작업을 해야겠죠? 시어게인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아쉽게 됐죠. 하얀 눈이 내려 오직 너만을 난 기다려 골목길에 목도리 두른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네가 나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노래요 잠에서 깨라요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 엄청 길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하염없이 떠오를 너의 사랑도 라는 노래예요. 하이 근데 이거를 이제 가사 제목을 줄일까 말까를 또 고민을 엄청 하죠. 근데 또 줄이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좀 생각했는데 그때 한번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3분 뒤에 끌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서 좀 잠이 깼네. 다행이다. 대자부 활동에서 불렀죠 이거. 하얀 눈이 내려 오직 너만을 난 기다려 골목길에 목도리 두른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네가 나를 다시 느낄 수 있게 긴 제목으로 발매하고 부제를 붙여요. 안 그래도 그 뭐지 장범준님 노래 중에 사만호사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줄이는 걸 또 생각을 해보고 있죠. 아마 또 다른 포맷의 느낌으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성수영 라면 끓이는 3분은 그렇게 그 3분은 그렇게 길더니 동네 라면은 아 마지막 3분은 왜 이렇게 짧냐고요? 아 또 켜야죠. 근데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방금 들려드렸던 그 음악이 이제 또 빨리 발매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 녹음하기 전에 작업을 빨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슬펐어요. 노래 부르는데 그때 엄청 슬펐어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 우리의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 나는 이 노래를 하고 싶다 해서 그 노래를 했었죠. 열동 선생님 추가 아시냐? 시간 추가 아니 시간 알았어요. 딱 25분까지만 얘기하고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5분 이상 넘으면 안 돼. 딱 5분만.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노래방 특집 때 원하는 듣고 싶으신 노래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 어떤 곡이든 또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한 일요일까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만 알려주시면 되고 왜냐면 목요일 공연이니까 제가 모르는 노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 노래 듣고 싶다 하면 또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거기 인스타나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렬님 안녕하세요. 모세님 채널에서 배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위해서 감사합니다. 모세 형님하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너무 주변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안 돼서 좀 잠잠해지면 뵈려고 합니다. 지난 노래방 특집이 생각나요. 지난 노래방 특집은 그때 제 기억에는 금지된 사랑 지루박 버전으로 불렀던 거 기억이 좀 나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너무 발라드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곡이요? 곡? 곡은 이미 대표님 저기 다 들려드렸어요. 일정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상세 내용은 이제 불가마 사운드에서 아마 얘기해 주실 겁니다. 아, 티얼스 부른 것도 보셨어요? 그거 안 올라가서 꾸역꾸역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신박한 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약간 재미난 거를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시면 옛날에 뭐 부르셨어요? 몽환예습 같은 것도 부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셔도 저는 제가 괜찮으면 해드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노래, 기타, 드럼 중 제일 자신 있는 건 요즘은 노래인 것 같아요. 기타는 또 요즘 기타를 반주나 뭐 이런 제가 노래를 쓸 때 쓰는 정도만 악기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 뭔가 기타 플레이어적인 완벽한 연주자의 모습은 아니라서 노래에 더 자신 있지 않을까. 그쵸, 러블리즈의 아츄 그런 거 괜찮죠. 뭐 트와이스 노래도 괜찮고.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이건 또 어렵다 하면 안 하겠죠. 이 이벤트입니다. 노래방 특집은 이벤트고요. 원하시는 게 있거나 듣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방 뭐 인기 차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두의 흰 눈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임창정 소주 한 잔 요거는 한번 했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노래방 특집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러 오세요.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원디비 신곡 너에게 짱짱 좋아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원디비의 신곡 너에게는 원래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 불렀던 노래였는데 20대 후반의 감성을 또 담아서 이렇게 불러본 것 같아요. 아, 공연은 또 이번 그 공연만 있는 건 아니고 다음 달에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팬미팅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뭐 입장료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라서 와서 이제 함께 재밌게 또 저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보니까 모세형님 노래 추천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봤는데 이 노래 진짜 어렵더라고요. 노래방에서 그렇지.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시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춤을 춰야 된다는 거. 깡! 이런 거. 그거는 못 본 척 해야겠다. 사랑인 걸인가요? 사랑인 걸은 제가 안 그래도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일 날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4월 23일은 시험 3일 전이에요. 4월 23일이 시험 3일 전이면 4월 26일부터 시험인 거네요. 저를 보시면 100점 맞으실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지 않을까요? 이제 그 상세 내용은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2시 25분이에요 벌써. 나 너무 많이 떠들었다 계속. 이제 진짜 녹음해야 되는데 또 지금 여기서 바로 끈다 그러면
시간 추가 얘기하실 거죠? 그러면 저 딱 4분이 딱 끄겠습니다. 4분 동안 빠르게. 기사님이랑 보여주신 너 너무 좋았어요. 아, 그거 준비하느라 되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살면서 연예인이나 가수를 딱히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동료님 노래하는 순간 저 사람이다 싶어서 아우 정말 힘나는 말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처음보다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사람은 말을 해야 잠도 깨고 하는데 딱 2시 반까지만 진짜 하고 가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안 하면 혼남. 오늘 너무 여기저기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공개를 하니까. 그쵸? 역시 사람은 말을 해야 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람은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잠도 깨고 하는 겁니다. 여기 너무 이제 작업실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혼잣말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어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런다고 잠이 막 깨진 않으니까. 왜냐면 내일도 또 내일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아 피곤하다 내일 할래 하면 내일에 저가 이제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힘주고 응원해주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얻고 가는 느낌. 저한테 에너지를 얻고 가신다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2분 있다가 끌 건데 너무 늦게 뜨는데. 자주 할게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좀 일찍 할게요. 일찍. 그 다음 공지도 좀 하고 할게요. 저 되게 그냥 저 이렇게 키고 싶을 때 막 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열등이 덜등이 그쵸.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야. 내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더 힘을 내면 되지만 또 그러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면 점점 일이 밀리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귀찮을 때는 여러분들 내일로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 모레로 미루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 한두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거죠. 나중에 공연장에서 팬분들 잔소리 모아 녹음해 가요. 그거 들으면 이제 정신이 계속 번쩍 들지 않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을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음성 메모로 다 담아가서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해서 그걸 이제 제가 음원으로 만들어서 계속 듣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J인가? 전 ENFJ, M프제 맞아요. 혈액형은요? 저 A형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하나 봐요. A형이라서. 왜요? 근데 역시 왜 M프제예요? 나 이거 얘기 지금 또 하면 또 지금 1분 뒤면 30분인데 또 얘기 길어지는데? 일어나서 진짜 4-5시까지 라이브 방송하겠어. 근데 이 시간까지 왜 다들 안 자요? 왜요? 왜 저거 해요? 그럼 잔소리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 일을 미루진 않는다 해서. 아 그쵸. 저 절대 미루진 않습니다. 할 건 해야 돼요. 대신에 봐봐 30분 됐어 지금. 얘기 계속하고 있었어 또. 이렇게 하면 또 내일 할까요? 안 돼. 진짜 내일 하면 안 돼. 라이브를 하시니 안 돼.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제가 왜 안 자냐고 하는데 제가 라이브를 안 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와, 민재 너안 자냐? 챙기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날씨가 흐림이라고 돼있네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접이식 우산으로 꼭 챙기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접이식 우산 최고예요. 맞아, 나 우산 두고 갔는데 이틀 동안 우산을 거기다 방치를 해놨거든요. 내일 오늘 꼭 챙겨가야겠다. 내가 우산 얘기해서. 왜냐면 엄마가 자꾸 우산 어디다가 갖다 버렸냐고 맨날 그래가지고. 나 우산 두고 왔는데 이제 엄마 뭐라 해요. 엄마 말 잘 듣는 아시아의 젊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모두 다 안녕히 주무세요. 영원한 수면을 위하여 같이 가리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의 일정들은 또 저기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건지 붙잡는 건지 이제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아까는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영원한 숙면이라뇨. 잠은 잘 자야죠. 1분 남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삥! 안녕!